네,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시작한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잘 어울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e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금바치기도 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도전 준비를 마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최형규 기자가 담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매의 눈빛과 빠른 손놀림으로 골을 넣고 익살스러운 세리머니를 선보입니다. 아시안 게임 종목인 축구 게임 FC 온라인을 비롯한 e스포츠 선수들은 정식 종목 선정 이후 첫 금메달을 위해 특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표적인 마인드 스포츠인 e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 속도와 집중력. 이를 위해 e스포츠 대표팀은 메트로놈 장비를 활용해 손의 반응 속도를 키우고 아이 트래커를 써 눈의 집중력을 높여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지어져 낯설 수도 있는 항저우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적응 훈련에도 특별한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VR 기술이 접목된 특수 헤드셋입니다. 이 헤드셋을 끼고 주위를 둘러보면 실제 경기장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큰 경기장, 그렇게 많은 분들 관중, 그렇게 많은 관중분들 앞에서 대회를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국 적응 문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롤의 메시로 불리는 이상혁을 앞세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해 우리 e스포츠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 나서는 종목은 모두 4개. 세계 최고의 실력에 과학의 힘까지 업은 e스포츠 대표팀은 금메달로 e스포츠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